우리 가족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한다. 나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여행이 언제였더라? 2019년 12월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으로 떠나 2020년 1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왔던 여행이 어느덧 3년 전이 되었다. 세계가 코로나로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무렵 우리는 여행이란 걸 포기를 하고 살았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이제 다시 국경의 빗장이 풀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만 3년 만에 다시 여행을 떠난다. 언제나 공항은 우리를 설레게 해. 자, 간만에 비행기 타러 공항에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비행기를 타느라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자, 제가 오늘 출발하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저를 유튜브계로 인도했던 바로 그곳, 베트남 나트랑.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베트남 나트랑. 경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베트남 항공 비엣젯을 처음 타봤다. 다른 항공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름 여행짐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체격이 큰 사람들에게는 자리가 엄청나게 좁을 것 같아 키 180 이상은 국내 저가 항공을 이용하길 바란다. 또 슬픈 비엣젯의 결과는 무려 5시간 동안 울부짖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의 인내심도 강인해지고 있었다. 괜찮아, 여행을 떠나잖아. 그동안 얼마나 꿈꿔왔던 여행인가.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탑재하고 다시 머리를 프레쉬하게 다듬고 견뎌보니 우리는 벌써 나트랑 깜난 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좋아, 가는 거야. 이 베트남 스멜, 아주 오래간만에 느끼는 베트남 스멜. 예전 같으면 한국에서 미리미리 공항 픽업 택시 서비스를 예약을 했겠지만 요즘은 그냥 그랩이 대세라고 해서 따로 택시를 예약하지 않았다. 50만 동짜리 밖에 없다고? 지금 그랩이 없어요. 이 시간에 비싼 거 밖에 없습니다. Do you have any idea the first shuttle? What time? Yeah, the bus. What time does it start? 10 o'clock? When's the first bus? No. 역시 사람들 굉장히 불친절한 거 여전하네. 그렇지, 이런 게 베트남 여행이지. 지금 버스가 없어서 아마도 이 도메스틱 라인, 국내선으로 가면 버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택시를 잡아 타려고 하면 평상시에 내는 돈의 1.5배를 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일단 버스를 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국내선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밤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베트남 공항을 방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날부터 개고생이냐. 나이 엄마가 택시 안 잡히면 그냥 싼값에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안되면 그냥 버스를 타려고 냈었다. 분명 국내선 공항 쪽에 가면 버스가 있다고 했는데 새벽엔 운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오 마이 가쉬. 아까도 얘기했잖아, 물어볼 사람 없다고. 역시 베트남 친절하지 않아요. 출발이 좋지 않다. 뭔가 좀 3년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나트랑 공항 도착하자마자 이 택시 호객들이 막 이거 타라 저거 타라 장난 아니었는데,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불현듯 찾아온다. Hello, how much is it to Novotel? 45. 45? 45. What about 400? 400. No? Hello, Novotel, how much is it? Novotel. How much? 500,000? 50만 동이네. 400,000. 400. 4? Oh, no. No, okay. 역시 친절하지 않아. 그냥 노숙을 하겠습니다. 이런, 택시 예약을 하고 올 걸. 이런 후회감도 오기도 전에 갑자기 아저씨가 오퍼를 주셔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합승을 하기로 했습니다. 30만 동. 우리는 30만 동만 내면 되고요. 또다시 행복은 찾아온다. 우리처럼 택시 때문에 고생하는 한국인 여행객분들이 계셔서 같이 조인을 해 택시비를 아꼈다. 오예! 이런 것이 한국인의 정. 정말 행복하다. 그놈의 만원, 2만원이 뭐라고. 왜 베트남에만 오면 작은 돈에 집착을 하는지 지금 와서도 신기하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손쉽게 쓰고 있는 돈인데 이럴 때마다 돈의 소중함을 여행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도 다행히도 한국 분들이랑 조인을 해가지고 30만 동에 굉장히 좀 싸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새벽에 도착했을 때 옆에 한국 분한테 주정 알고 같이 가자고 해보세요. 택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영장 물 온도 체크부터. 차가워?
나쁘지 않았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 뭐 엄청 죽을 정도는 아니야. 호텔에 위치한 마사지 숍에는 바디 마사지 프로모션 55만동 한다고 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래서 패스. 당시에는 월드컵 열기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한국 경기 일정도 적혀 있었다. 우리가 선택한 호텔은 노보텔. 나트랑 야시장과 가깝고 해변에서 놀기 좋고. 야, 나트랑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하네요. 아침부터 조깅하는 사람이 겁내 많아요. 이곳은 여전하네. 그렇게 뭐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과 지금과. 지금 현재 시간 6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이 시간 되면 제가 고프죠. 그래서 일단 배를 채우려 하이카로 렛츠 고고. 셀토스. 베트남에 셀토스가 있습니다. 3 넘버 1. 예. 맵지? 맵지? 오징어 어묵 쌀국수 맛집. 진짜 첫 끼부터 성공. 맛있었다. 자, 오징어 어묵국수 3개, 맥주 하나 콜라에서 17만 5천 동 냈습니다. 베트남 음식 친절해. 자, 지금 베트남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등교를 하는 건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한 광경이군요. 여기는 뭐 웰컴 투 코리아야? 어딜 가나 다 한국어가 있네. 3년 전보다 많아진 한국 간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중공 간판과 러시아 간판. 야, 그 기관도 이렇게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가짜 택시들이 다 없어졌나 봐. 나트랑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누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여기 이렇게 추모 현장이 이렇게 있어요. 저분인 것 같은데. Rest in peace. 자, 이제 환전을 해야 한다. 환전은 김청이라는 보석 상인이 가장 잘 쳐준다고 한다. 자, 저 보석샵에 우리는 항상 그곳을 이용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유명한 뭐 음료수 집이 있다고 하니까. 김나애, 베트남 오니까 좋냐? 너 나트랑 오고 싶었다며. 왜 오고 싶었어? 그 뭐야, 토깽이네? 걔네가 와서 그거 보고. 아, 이건 뭐 한주 분식? 어? 웰컴 투 코리아야. 하고. 아, 커피는 없나 봐. 커피 있나? 네, 이게 뭐라고?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얼음을 같이 퍼서 먹어야 돼. 그래야 시원해. 야, 배탈래. 맛있어? 친절해. 친절해? 맛이 친절해? 자, 와이프가 지금 환전을 해왔는데요. 100달러당 248만 8천 그 정도 준대요. 공항에서는 1달러당 2만 2천 동을 줬거든요. 아, 이 도둑 놈의 새끼들. 땀시장까지 36,000동?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나트랑. 여전히 좋았다. 예전 내가 거닐던 거리의 스멜, 분위기, 베트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붕붕대는 오토바이 엔진음, 막장 드라마 같은 무질서한 길 건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좋다. 시간은 여전히 오전 8시. 이맘때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린 땀시장으로 향했다. 우리를 반겨주는 건 서로 깊이 사랑을 하고 있는 수컷 개들. 야, 저 강아지 두 마리 다 남자야. 두 마리 다 남자야. 두 마리 서로. 근데 한 놈 고추. 라이야 봐. 솔직히 오늘은 별로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구경만 할 거고. 오늘은 시장 문을 닫은 날. 오늘 안에서 맥주도 타고 그랬는데. 야, 문이 왜 다 닫았어? 이런 날도 오네요. 가는 날이 장날인지. 그러네, 닫았네. 오늘은 덤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로 닫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솔직히 구경은 많이 못했다. 영어 실력을 보겠어. 자, 가서 물어봐. 또 뭐 굳이 저기까지 가지고 가나? 그냥 여기서 얘기해주지? 그러니까. 야, 이
22만 동이래. 22? 어. 15 불러, 15. 얼마, 얼마 찍었냐, 너? 11? 11만 동? 무슨 사? 나이키 티셔츠를 한 번. 11. 11만 동. 바로 먹으려고 하지. 바로 먹으려고 하지. 하지만 눈앞에 타짜들이 가격을 후려치는 광경도 오래간만에 목격했다. How much is the t-shirt? 나만 15만 동. 나쁘지 않아. 어? 15? 10은 안 될 것 같은데. 원해. 이런 맛이 원래 베트남이지. 15? 15래. 오케이. 오케이. 12에 준대. 재밌어. 너무 좋아. 괜찮은데 나이키? 12? 어. 어, 12 괜찮지. 12. Large size. Large size. L size. L size. Black Nike. Nike, Nike. Nike, yeah. Yeah. Nike is more light. Yeah, this one, large siz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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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는 기운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 라이엇바였습니다. Thank you. 저도 아직도 저러고 있어. 저 새끼도 저거. Watch out what you gonna do, la la. If you got no game or style, I'm sorry, I don't really give a fuck.